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연합, 쪽 EU라고 하죠. 유럽연합에서 32쪽짜리 이제 분량의 공문을 배포했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포용적 소통을 위한 가이드. 예. 포용적 선택을, 소통을 위한 이 가이드라인이죠. 소위 이 지침서를 보냈습니다. 포용, 뭘 포용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까지 포함하고요. 그리고 인종, 문화, 또 국가 간, 빈부격차 간 다 이런 관계를 그냥 포용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용어 사용을 좀 조심하자, 그런 마음으로 정리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종교 부분에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인 것이죠. 크리스마스. 왜냐하면 인종, 국가, 종교 다 다른데 똑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종교 편향적이라는 것이죠. 세계를 포용하고 타 종교에도 포용하려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쓰라고 권고사항까지 붙였냐면 홀리데이라고 붙이라고, 그냥 휴일로 붙이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을 내렸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사실 유럽연합에서 한 번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도 그 미국에서조차 크리스마스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또 주와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것이 소동이 일어났던 적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 이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하면 옛날엔 가만히 있더니 요즘은 갑자기 왜 이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뭐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에 대해서 이것은 뭐 포용하기 위해서 타 종교를 안아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심지어 뭐 불교 국가에 관광을 가도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보다도 성대하게 치르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그들은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 크리스마스 말을 도저히 그들의 입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또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참 기쁩니다, 그런 뜻이니 타종교인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게 되는 순간 감히 크리스마스 말을 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인데 우린 그럴수록 더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알게 되는 순간 뭐 트리도 만들지 말라, 트리 위에 십자가도 걸지 말라, 메리 크리스마스 사용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이 정체성,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껏 정말 주님께 경배하는 날, 이제 한 주간 더 남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걸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때에 세상과 정말 구별된 우리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리고 진심으로 예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하고요,
혹시 나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둠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져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아주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뒷골목은 늘 범죄 현장이죠. 뒷골목이 화나더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뒷골목이 왜 뒷골목입니까? 그늘진 곳이라는 얘기죠. 어두운 곳입니다. 항상 범죄는 밤에 많이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서 많이 일어나는, 만약에 맑은 대낮에 시내 한복판에서 범죄가 벌어지면 해의 토픽감이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밤새 경찰서에 상주하고 있는 이 기자들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와 범죄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죄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죄는 이 빛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심령 속에 어둠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이 죄악에 머물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음을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과거의 지은 죄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고 앞으로도 죄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인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가 오밤중에 뜨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두움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참 빛이기 때문에 영적인 모든 어두움의 권세와 세력들이 예수님 빛 앞에서 굴복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왜 예수님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 자기는 어둠의 권세에 사는 것이 익숙하고 너무나 편하기 때문. 어떤 성도님이 예수 괜히 믿었다 그래요. 아, 왜 예수 괜히 믿으셨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술도 못 먹고 싸움도 못하고 도박도 못하고, 아, 진짜 예수 잘못 믿었어요. 남들이 보면 당신 진짜 예수 잘 믿은 건데 왜 그러냐고. 예수 잘 믿으니까 죄 짓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서 있으니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빛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 비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수록 점점 더 빛 앞에 가는 것입니다. 빛 앞에. 자꾸 연세가 드시면 시력이 나빠지잖아요. 시력이 나빠지니까 참 전에는 정말 눈 감고는 못 꼈겠지만 반눈만 뜨고도 낄 수 있는 실 같은 거, 실 바늘 귀에 넣는 거, 이런 것도 너무 못해갖고 누구 불러서 끼게 만들고 신문도 잘 읽을 수가 없고, 여러분 참 그럴 때 서글프지 않습니까? 자꾸 눈이 어두워지면은 왜 우리가 힘듭니까? 마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깜깜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잘못 실수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점점 더 밝은 영성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점점 어두운 데 가서 생활하면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더 가까이 갈수록 영이 더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자기의 죄악상을 더 깊이 있게 고백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게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암흑기였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식민지 사회에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과 권력 맛을 봐가지고 비리를 일삼아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배고팠습니다. 정말 암흑기죠, 암흑기. 그런 암흑기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오늘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참빛으로 표현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빛은 한번 뜨면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해가 뜨면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나한테만 그늘이 있어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전부 동일하게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은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게 내리는 빛이 아니라 각 심령과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빛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빛이신 예수님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빛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참빛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의 계절에 내 안이 정말 성령으로 참빛이 가득한, 참빛이 내 안에 임재해 있는 내 영혼의 상태인가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는 것도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참빛이라고 했을까요? 참빛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빛, 가짜빛이 있기 때문에 참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빛이란 얘기죠. 세상에 참 많은 가짜빛이 있습니다. 거짓빛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야, 내가 물질만 얻을 수 있으면, 내가 부자만 되면 참 난 행복하고 밝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해처럼 행복할 거야. 그래서 이 물질을 빛처럼 추구하며 따라갑니다. 권력을 따라가고 또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어떤 자기의 좋아하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잡으면 잡히지 않고 잡을 듯 하면서 잡히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참빛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빛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등산가인 존 크라카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1996년에 히말라야 등반을 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등반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갑작스런 이제 번개까지 동반한 폭설을 만나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움직이다가는 분명히 다 실족사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야, 우리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장소를 찾자. 거기다가 우리가 좀 눈을 파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이 폭풍을 지나돌 동안 우리가 좀 버티자. 그래서 서로 막 장소를 찾다가 제일 안전한 지대를 찾았습니다. 야, 여기는 우리가 폭풍이 견딜 수 있겠다 해서 포근하게 땅을 파고 탁 세 사람이 들어가서 폭풍을 지날 때까지 아주 즐겁게 노닥노닥 거리면서 그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폭풍이 이 폭설이 멈추고 해가 탁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살았다고 이 텐트를 다 걷고 나와서 그들은 까무러쳐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두세 발자국만 더 옆에 텐트를 치면 1200m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1200m.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선택했던 등산 전문가들이 설치한 장소가 1200m 낭떠러지 끝자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쫓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이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의 길의 인도자다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가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 빛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갈수록, 신앙생활할수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빛, 어둠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싸울 수도 없고요, 또 어둠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이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빛의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스로 수추라고 하는 아주 흉악범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아주 세계에 유명한 흉악범입니다. 영국과 그 호주를 비롯한 그 지역에서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40년 복역한 사람입니다. 40년 복역할 때도 감방에서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무려 8번의 태형을 공개적으로 맞았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이 시범으로 매를 맞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맞았던 사람. 그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얼마나 죄악에 찌들어 살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해서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려 18년 남은 생애 동안 이제 구호소 같은 데 가서 평생을 헌신하며 죄 씻음을 하며 주님과 동행했다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1분 만에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도 이 쉬운 길이 있는데 먼 길 돌아가지 마세요.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의지도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빛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빛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가장 먼저 영접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린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자녀야.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해야 한다는 거죠. 어둠의 자녀는 어둠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탁하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것들을 행했지만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답게 누구를 닮아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역시 이 어둠의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거 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천국과 지옥까지 믿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어둠의 습관과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짓누르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잠 못 이루고 죄의식 속에 헤매이고 비관적으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빛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이 빛의 생활을 청산하고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빛의 증언자로 살게 된 한 인물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빛을 증언하는 빛의 증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빛의 증언자가 필요합니까? 이분이 참빛입니다 라고 하는 빛의 증언자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이 그분이 예수님이 빛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의 증언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을 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 두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참빛 세상에 오셨을 때에 각 사람에게 빛을 다 비치시면서 나는 빛이다 라고 존재감을 내셨는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많은 방송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요. 빛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계속 200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마음 문을 닫고 그냥 어둠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종교가 다 똑같은 거지.
이 종교 믿건 저 종교 믿건 아니 정말 선하게 살고 착한 덕을 쌓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가 그 산꼭대기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서 이 길에서도 만나고 힌두교도 만나고 불교도 만나고 기독교도 만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참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슬픈 일은 뭡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백성,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조차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두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영접했다면 분명히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드는데 그 확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 확신이 내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염려를 만나고 불의의 어떤 어려운들을 만났을 때마다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또 죄악에 다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악에 물들기도 하고 죄를 떨쳐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빛의 안내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별인 별빛입니다. 별빛이 뭡니까? 저분 저기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전도하기도 하고 복음지를 주는 것이죠. 성경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도자입니다. 증언자, 간증이에요. 내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밝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범죄자였고 가혹한 사람이었고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에게 폭력을 쓰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전에 나는 삶이 너무나 끔찍해서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방탕하며 살다가 끝자락 모르는 정말 망가지는 인생을 살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어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추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니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설교 저와 목사가 막 30분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잘 만한 분들이 여기 와서 한 2, 3분 간증하는 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목사가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우리 성도님이나 이웃이 정말 예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날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라고 간증할 때에 이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빛의 증언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이 빛의 자녀로 삼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빛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일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생일을 맞은 분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합시다. 초초장 맞고 갔는데 생일잔치 갔어요. 선물도 준비해서 딱 갔어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없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바쁜 일이 있어서 부산 내려갔대요. 그것처럼 허무맨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러놓고 없다면.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 계신 크리스마스를 당연하게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없으면 어때? 우리끼리 파티하자. 우리끼리 즐기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잔을 들고 자기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원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참빛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왕의 탄생별을 보고 쫓아간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왕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탄생별은 대단한 영광이죠. 왕을 만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만나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만나뵈서 참 영광입니다. 영광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당신을 만나기에 너무 두렵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만나러 가는 마당에 그 영광의 장소를 어디로 상식적으로 생각했겠어요? 바로 왕궁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자리를 비우고 나와서 어디로 쫓아갑니까? 왕궁과 전혀 반대되는 베들레헴 초라한 마굿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경배할 때에 그 마굿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나의 구원자, 나를 치료하시는 분, 나를 만나주시는 분, 천국과 지옥을 이제 심판하실 수 있는 분, 내 손 잡아줄 수 있는 그분,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로 오시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당 와서 빈 정말 이 구유가 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늘 예수님 안 계시는 왕궁과 같은 교회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놓고 편리한 시설 만들어놓고 웅장한 어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들 예수님 안 계신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린 그 개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교회 뭐 웅장하게 지을 필요도 없고 또 뭐 화려한 행사 할 필요 없고 열심히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준비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예수님은 마굿간에 계시니 초라한 곳, 낮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 이런 생각은 특별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빈들이든 베들레헴 마굿간이든 부잣집이든 심지어 왕궁이든 장소는 의미 없습니다. 장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공부를 못했거나 부자가 됐거나 가난한 인생을 살거나 존귀한 인생을 살거나 멸시받는 인생을 살거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 어떤 교회가 될까요? 더 훌륭한 교회, 더 커진 교회, 더 많은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년, 30년 후에 교회가 큰 시련을 만날지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규모나 또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 갖지 맙시다. 우리가 관심 갖고 소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원천교회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고 최고의 교회고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시면 당연히 일어나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석가모니가 죽어서 화장했을 때에 그 소위 사리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리를 얼마나 크기에 따라서 뭐 구분이 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사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셌는데 8만 4천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만 4천 개, 뭐 신화적으로 많이 나왔죠. 그랬다고 우리가 인정해도 그 8만 4천 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왕이
전 세계에 불교를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리를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각 곳에 탑을 세워서 그 탑 안에 다 이제 보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 수백 수천 군데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거예요. 오다가 중간에 도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설치했는데 누가 자기 집에 어떤 복이 임하기 위해서 그걸 훔쳐가고 가짜를 갖다 놓고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중에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알 수가 없게 돼. 뭐 박물관 한두 군데에 보관했거나 중요한 사찰에 한두 군데 보관했으면 진위 여부가 뭐 말할 필요가 없는데 수천 개가 막 흩어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인도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검증기관을 통해서 진짜 석가모니의 사리의 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또 증명할 방법이 없지만 이 진짜라고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아주 마을이 축제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석가모니의 진품 사리가 발견됐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걸 바라본 인도 선교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부처가 실제로 과거에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사리에서 찾고 저렇게 행복해 한다. 진짜 있었던 분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뼈한 조각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날로 끝장난다. 무슨 말입니까? 석가를 비롯한 타 종교에서는 존재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꼴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뼈한 조각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구원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참빛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는 역시 구원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이런 하실 일들을 예언하시는 장면을 같이 읽으셨는데 이걸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뭐가 전파돼야 최고 좋은 소식이에요? 돈이죠. 가난한 자에게 부자가 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일 텐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영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저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번 성탄 계절에 다른 것보다도 한번 일주일 남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상하고 간절한 목마른 사슴 같은 마음으로 참빛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나를 정말 밝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복음의 증언자로 살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복 내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참 중요한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참빛을 모르는 또 거절하는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참빛인 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어떤 영적인 우울증과 잠못 이루고 고통스럽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팡질팡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깨닫게 하시는 비결은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인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밝은 곳에서 생활하시면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별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